먹었으면서 끝났어가 없는 그림. 끝없이 먹으니까 살이 빼지. 근데 일단 빈빈이고 코베 이상한 맛 났었잖아요. 그 비몽차랑 먹고 그게 뭔가 아이스크림 묻었던 컵인가봐. 이 덩어리 갖다가 껍데기 깎고 빙빙 그 상태에서 이제 주식풀로서 맛이 없었나봐. 맛있다. 빙빙 역시 연유 맛이지.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걱정하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안 자고 있다가 매운 물닭볶음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. 저번 사놓고 안 먹었고 먹고 싶어 참았는데 참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먹고 싶어서 일어났고 바람하고 하면 타겠으니까 모르겠어. 한 2, 3일 됐거든요? 모르겠어요. 안 돼, 반말 안 돼. 근데 일단은 따라보고 괜찮은 먹을만한 거 세 개를 가져왔고요. 아이스크림도 먹어 치우고 바나나도 따라보고 상태 괜찮으면 바로 불닭볶음면 조리 들어간다. 맛있다. 이제 좀 된 거예요. 이틀 됐는데 여기가 좀 찢어져 있더라고. 난 먹은 적이 없는데 녹은 것처럼. 그래서 괜찮을까? 벌레 생긴 거 아닐까 했는데 또 애매하게 이렇게 뜯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잘못 샀거나 가방 안에서 넣어놔가지고 꽂혀지면서 망가진 것 같거든요. 이틀 전에 우리가 바나나 올려 냄새가 확 퍼지는데 벌레는 안 생겼겠지 걱정도 되고 괜찮은지 한번 따라보고 먹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. 좀 대놓으라 상했을까봐 걱정돼요. 얼음 세 개나 넣었으니까 금방 차가워질 건데. 벌써 우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보이죠? 점성 지금 미쳤죠? 이게 상한 것 같다? 눈에 보이는 것 같아? 끈적끈적한 느낌. 아까 이렇게 지우느라는 거 봤죠? 끔찍한데? 두려워요. 이거 상했을까봐 걱정되는데 좀 푹 껐다가 먹어볼까? 이 끈적하게 늘어나잖아. 이거 봐, 우유가 손상으로서 울고 그런 건가 원래? 어떻게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보는 방법 검색해보고 먹어야겠는데. 이제 입에 살짝 갖다 대는데 확실히 상한 것 같아요. 덩어리 졌죠? 끈적거리죠? 맛 냄새도 이상하죠? 이거 누구 됐죠? 맛도 이상해. 가루진 거 절삭해서 그런가? 모르겠어. 제가 사실 바보가 내가 먹어도 모르겠지? 어이가 없네. 내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. 숟가락으로 떠볼까요? 숟가락이 덩어리이신 게 티가 날 거 아니야. 숟가락이 그치? 벌써 응부돼가지고 섞으면 괜찮아. 뭔가 섞어볼까? 이런 좀 괜찮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. 안에가 어린 게 없지. 개뿔 빠른 거 같아. 좀만 먹어볼까? 안 돼. 버려. 시큼해. 뱉었어. 버려야 될 것 같아. 아깝다. 우유가 돈 주고 산 건데 너무 아쉬워. 근데 어쩔 수 없지. 우유가 쌓였으니까 그냥 불닭볶음면만 먹고 우유는 버립시다. 바나나를 먹고 싶어 산 건데 상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돈 주고 산 건데. 젠장. 잘 가라. 바나나만 우유야. 그리고 얼음도 불쌍한 얼음. 지금 비몽차 마실걸. 얼음 깨끗이 씻어서 비몽차를 마셔야겠다. 아깝다. 그리고 잘 가라 우유야. 이런 게 맞았네요. 버리는 줄 시큼한 냄새 확 퍼지는데 괜히 좀 마셨어. 아까운. 어쩔 수 없다. 그리고 얼음 씻어서 먹은 사람 처음 볼걸요? 우유 상한 거 좀 들어 섞여있을까봐 엄청 깨끗이 씻었는데 녹았어 오면서. 그래서 큰 얼음 하나 더 넣었고요. 마실 게 없으니 비몽차. 어차피 저 비몽차 엄청 좋아하거든요. 슬슬 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아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비몽차 먹고 보다볶음면 먹으면서 자야겠다. 먹고 나 조금 남았는데 괜찮겠죠 이 정도면? 어차피 라면은 짧은데 불닭은 면만 끓여내면 되잖아요.
다른 거에다가 섞어볼게요. 비비면 되는데 좀 맵겠다. 짠거 있고 그럴 것 같아. 뭐 매운 건 좋은데 짠 건 싫어서 일단 면 넣고 물 같이 하고 살짝 추가해야 돼. 지금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되니까 생각더라고. 어차피 끓이는 거 좀 차려놔. 모르겠어. 얘는 소스 구울 때 물이 좀 남아있어야 되게 맛있거든요. 그래야 맵지 않고. 일단 면을 넣고. 물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물 가져와서 좀 더 부을게요. 그게 낫겠다. 차라. 너무 좋으면 저는 면 당근자 있거든요. 그럼 부드럽게 넣고 다 넣는 거예요. 안 그래도. 그치. 그래도 너무 귀여워. 그쵸. 화난 분도. 우유는 상에 샀으니까 아까운 거. 우리 굴당은 버리지 말고 물을 꼭 갖고 오자고요. 귀찮아도 좀만 더 구울. 부부걸 팬은 아닌데 예전에 빵 같은 거 먹고 왔나? 라면인가? 이건 TBC에 일이 있었어가지고 부부걸이 들었을지 모르고 샀는데 부부걸 멤버분이 있더라고요. 꼬북자인가 그분인가? 그런가? 모르겠어요. 맞는 거 같은데 유정님이었나? 네. TBC에 이거 한 번도 안 들었다가 오늘 딱 처음 열었는데 반짝반짝 되게 예뻐가지고 포장 가득해. 근데 물론 제가 넣는 거 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 많은데 일단 보관해야겠다. 그쵸? 그리고 이제 물도 가져가고 물을 좀 부었어요. 붓기도 빠졌으면 좋겠어. 내 몸에 붓기. 오늘은 안 말잖아. 좀 바도 타고 잘까요? 피곤한데? 팔팔 끓어오느라 물 많이 부었고 좀 더 부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. 수 같은 경우는 기름이 있는데 쫙 빼줬어요. 물이 조금 남겼는데 좀 부족하죠? 안 쓰는 냄비 여기 지금 주변이 좀 더럽지만 아래는 깨끗하거든요. 아래는 옆에만 좀 안 닦였어. 그래서 조금만 더 문서를 굽고 아예 버리지 말고 바닥 조금 채우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요. 화상 안 입게 조심히 딴 데다 치우고 소스 뿌리고 이런 거 원래 가위로 뜯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빨로 하는지. 저처럼 입 다 나가고 매운 거죠. 어차피 먹을 거 저는 이빨로 뜯었습니다. 쭉 짜낼게요. 짠. 저는 불닭에 이게 좋아요. 김가루 딱 뿌렸을 때 빨간 위에 검정 이렇게 좋아 올라가 있으면 되게 맛있게 보인다는 게 좋아. 이것도 입으로 까니까 입에 김 다 물었다. 이제 좀 섞어서 좀 덜 맵게 만들어주고. 매운 거 잘 먹긴 하는데 맛을 있으려면 국물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. 이 상태로 먹으면 또 맛이 없어요. 좀 끓여서 졸여줘야지. 약간 불어 터진 것처럼 되었죠? 물이 많아서 쫄깃쫄깃한 느낌일 텐데 아직까지는. 근데 좀 졸이면 면도 좀 쫄깃쫄깃한 건 좀 있거든요. 완전 보진 않더라고. 불닭은 그게 좋아. 끓였을 때 많이 안 불어오른다는 거. 라면은 너무 오래 끓이면 물이 많으면 어떡해. 엄청 불잖아요. 아니요. 불 켜서 물 좀 남고 이 상태로 좀 더 끓여서 졸여줄게요. 물이 쪼가야 되는데 뒤로 어풍이 많이 일어나고 화상 많이 있게 조심하셔가지고 가끔 뭐 라면 끓일 때 확 터지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불닭은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. 아직. 그 끓고 완전히 편하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. 우리 부부네도 잘 배우는 거 뜨겁고. 비몽차도 한 잔 마셨어. 미리 매워가지고 이미 미리 마셨어요. 존댓말 쓰기. 아 그거 반말 나와. 어떻게 큰일 났어. 아무튼 이제 자제로 익혔으니까 맛나게 먹어봅시다. 뒤집어서 양념이 잘된 부분부터 먹으면 돼요. 차례로. 맛있겠다. 그리고 제가 라면 잘 끓이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데 그분 비료도 따라해서 영상 한번 올려볼까요? 레시피 참고 좀 해도? 완전 따라하면 또 욕먹을래나? 근데 또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리뷰는 해보고 싶거든요. 머리카락도 다 뺄게요. 됐다. 깨끗한 그릇인데요. 왜 머리카락이 들어갔을까? 됐다.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건 우리가 원했던 불닭이야. 허허허허. 비용차 좋았다. 맛있겠죠? 맵고 맛있어. 이건 우리가 원한 불닭이야.
너무 잘 들어가 후루룩. 금방 그걸 다 먹어가요. 비용차도 그렇고 너무 맛있어. 진짜 고사처럼 물 조금 남았을 때 끓여서 드세요. 매운맛도 강해지고 되게 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. 비용차가 좀 남았는데 얼음을 다 먹어가지고 그냥 남은 작은 얼음에 물 말았는데 별로 안 시원해요. 맵다. 이제 자자. 미키 귀여워. 그래도 잘 먹었어요. 그래도 치우고 자야지.